10만 1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뷰웍스입니다. 뷰웍스, 은는 동사는 엑스레이 디텍터와 산업용 카메라 등 이미징 솔루션을 개발, 제조, 판매함 동사의 주요 품목으로는 정지영상 엑스레이 디텍터와 치과용 등의 다양한 동영상 엑스레이 디텍터, 그리고 산업용 엑스레이 디텍터 및 산업용 카메라 등이 있음 영상의학 장비의 첨단화 추세 속에서 의료용 이미징 솔루션 기술은 기존의 아날로그 장비가 디지털 장비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99년 설립되어 의료용 및 산업용 이미징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엑스레이 시스템에 장착되는 디텍터와 산업용 카메라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음. 대시 주력 제품인 의료용 FPD아워 시장은 시스템 시장이 약 80%, 개조 시장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동사는 주로 개조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음. 대시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공정용 검사 장비인 고사양의 스캔 카메라 신제품 BT 시리즈를 출시. 산업용 카메라 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승이 기대됨. 재무 대시 산업용 카메라의 수주 증가한 가운데 정지영상 및 동영상 엑스레이 디텍터, 산업용 엑스레이 디텍터 등 의료용 이미지 솔루션 부문의 수주 역시 증가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원가율 상승에도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그러나 외화환산 관련 비용과 파생상품 부채 거래 손실 증가 등 금융수지 저하로 순이익률은 하락. 대시 정지영상 디텍터의 신제품 비빅스 SF의 출시, 동영상 디텍터의 품질 고도화와 해외 고객선 다각화, 산업용 카메라의 적용 산업 다각화 등으로 매출 성장세 지속 전망. 2023년 8월 8일 11시 47분 기준 장중 뷰웍스의 시가총액은 3,01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뷰웍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284위입니다. 뷰웍스의 상장 주식수는 10,1865주입니다. 뷰웍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뷰웍스의 퍼은 12.39배이고 추정 퍼은 13.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2.0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1.3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65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2,78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3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429원이고 추정 EPS는 2,320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33배, 22,70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3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4,667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91번지억 원, 348억 원, 43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30번지억 원, 335억 원, 265억 원입니다. 뷰웍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7번지 79%이고 유보율은 4627.7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82.13이며 전일 대비해서 1.42 더하기 0.0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3.22이며 전일 대비해서 5.00-0.5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뷰웍스의 2023년 8월 8일 11시 47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3만 1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만 850원보다 7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만 113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